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민전쟁 그 순서 이제 흐름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항 이후부터 교조신원운동까지, 동학의 교조신원운동까지는 했고, 이번 시간에 이제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이후에 1910년까지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요 순서대로 정리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 1894년 농민전쟁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정밀하게 책으로 점검하기 전에 정밀하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요게 1894년 농민전쟁이 1894년도 1월부터 양력 12월까지, 그러니까 음력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내내 있었던 건데, 농민전쟁이다라고, 이번 시간은 요한 시간은 요 농민전쟁 가지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농민전쟁이 1년 내내 있었던 것인데, 요거 이전에 바로 1893년도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전 단계를 우리가 이제 준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조신원운동 끝나고 나서 준비기가 있는데, 이 준비기는 바로 이제 1893년도 12월부터 1894년도 1월 사이에 이 준비기에는 어떤 게 제시되냐면, 사발통문이 이제 돌려져요. 그래서 봉기하기 위해서 다 주동인물이 누군지 모르게 사발을 둘러싸고 둘러놓고 옆에다가 다 이름을 동그랗게 새기는 것.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선후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후책이다. 선후책이라는 게 뭐냐면 향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후책이 나오는데, 이 향후 계획에 의하면 첫째, 고부군수 조병갑을 목따라 이런 말이 나와. 효수하라. 조병갑 얘기. 이제 조병갑을 효수하라. 효수. 목따서 걸어라. 그 다음에 탐관오리를 징벌해라. 탐관오리. 뭐 요놈 한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탐관오리 응징한다, 처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군기청과 무기고를 장악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기청, 무기고를 장악한다라는 말. 그래야 싸우지. 네 번째, 경사로 직행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경사라는 것은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로 딱 진격한다 이런 이제 향후 계획이 딱 설정돼 있었다고. 서울로 향한다, 서울로 직행한다. 이런 말은요, 선후책, 곧이 준비 단계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고, 이런 걸 계기로 이제 준비해 놓고 1894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1월입니다. 1월 10일. 네 시기로 나누셔야 돼.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여기가 이제 3월 13일까지. 3월 13일까지. 여긴 1월 10일. 3월 13일. 그 다음에 2기가 4월 27일 날 전주 점령하고, 5월 7일까지가 전주성을 퇴각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8월 25일. 8월 25일. 재봉기를 선언합니다. 김계남이. 그래놓고 마지막 단계, 이제 11월 12일 날 공주 우금치전 뒤에서 패배하고, 물론 이제 잡히는 건 전봉준은 12월 2일 날 잡히고, 뭐 김계남은 12월 1일 날 잡히고 뭐 이러거든요. 뒤에 가지만 이제 1기, 2기, 3기, 4기로 크게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1기예요. 1기, 2기, 그다음에 3기. 여기는 4기라고 할수 있겠죠. 4기. 이렇게 나눠서. 그럼 1기에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뭐냐. 요걸 이제 사건별로 시기 속에서 봐줘야 돼요. 시기 속에서. 1기는 이때는 고부 농민 봉기 시기라고 합니다. 고부. 전라도 고부. 전라북도 고부 지역에 관할을 점령하고, 고부 농민 봉기. 봉기 시기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2기는, 여기는 1차 전쟁 때입니다. 1차 전쟁. 정부하고 1차 전쟁하던 단계. 그다음에 3기는, 여기는 집강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개혁에 들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주하약하고, 5월 8일 날 전주하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하약하고 집강소 시기라고 통칭해요. 집강소 시기.
농민 중심의 자치적인 통치 기구를 정부가 허용했거든요. 인정했단 말이죠. 집강소가 전라도 53곳에다가 운영됐어요. 이걸 또 시험 문제는 전국 53곳 이러면 안 돼. 전라도 53곳에다가 집강소라고 하는 농민 중심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지금도 없죠. 농민 중심의 자치적인 행정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다. 반만 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몇 달 가진 않았지만 자 그래놓고 4기는 2차 전쟁 때입니다. 여기 2차 전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거의 뭐 박사기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1기 농민 고부 농민 봉기 시기에는 고부관화를 일단 점령한다는 거 그죠? 고부관화 고부관화를 점령합니다. 이때 이제 당연히 조병갑은 튀었죠. 그래놓고 고부관화를 점령하니까 후임군수를 파견해. 후임군수 이게 박원명이에요. 박원명 그래서 박원명이라고 하는 애는 파견해가지고 그래서 농민들을 회유했습니다. 회유했는데 그 다음에 안핵사도 또 파견해 같이 안핵사 안핵사 이용태 안핵사 이용태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도 파견하고 근데 안핵사 이용태 요 잡놈은 농민들을 탄압합니다. 농민에게 죄목을 덤태기 씌운다 그랬죠. 농민들을 탄압하고 이런 상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약속이 틀리죠. 박원명은 이걸 다시 정상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회유했는데 일단 해산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고부관화를 점령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농민을 탄압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무장으로 이동을 해. 무장 이동. 무장기포라고 할 때 무장이라고 하는 건 뭐 중무장 해가지고 무기 만들고 장착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지명이에요. 무장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예, 3월 13일 날 무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 여러분들 이제 75쪽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일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자, 그래서 무장으로 이동하는데 얘네들의 폭정이 심해졌기 때문에 1차 전쟁을 전개하는데 이 1차 전쟁 때는 주로 남접이 주도합니다. 남접이 주도한다. 전라도 세력이 이제 포접제로 운영됐다 그랬죠. 그래서 1차 전쟁 때의 특징은 무장에서 들고 일으키고 무장기포라 그래. 기포는 포접제를 들고 일으켰다. 일으킬 기자 동학의 교단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전봉준이라고 하는 이 영웅은 동학의 일부로 가담을 해요. 그래서 동학의 교단 조직을 이용합니다. 근데 전봉준의 공초는 나중에 이제 잡힌 다음에 신문 기록인데 여기에서도 동학이 많았느냐 아니면 원민이 많았느냐라고 정부가 신문할 때 동학은 적고 원민이 많았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동학은 그냥 외형적인 표피일 뿐이고 실제 알맹이는 대다수 가난한 농민들이 중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농민전쟁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장해서 들고 일으킨 다음에 어휴 백산으로도 또 옮겨가고 뭐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황토현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황토현 전투 이게 4월 6일에서 7일인데 이 황토현 전투에서는 지방군을 깹니다. 지방군 격파 우리 역사상 최초예요. 관군과 농민들이 부딪혀가지고 지방군을 격파한 황토현 전투 요거 포인트. 그런 다음에 순서가 황토현도 이게 이제 전라북도지만 전라남도 장성 있지 않습니까? 장성 전투에서는 정부에서 산지 중앙군을 보내게 되는데 장성 전투에서는 중앙군으로 파견됐던 양호 초토사라고 하는 관직명이에요. 호서와 호남을 토벌해라. 이렇게 이제 관직명으로 보냈던 양호 초토사 홍기훈 부대를 격파합니다. 이걸 장성 전투라 그래. 전남 장성. 장성 전투 4월 23일인데 여기서는 중앙군까지 격파. 이것도 최초의 일이야. 우리 역사상. 중앙군 격파. 뭐 제가 날짜는 다 책에 있기 때문에 따로 적진 않더라도 이 황토현 전투가 4월 7일입니다. 6일에서 7일 장성 전투는 4월 23일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라도 감영 소재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있는 도청 소재지를 점령해요. 전주를 점령합니다. 와우, 전주 점령. 정부는 완전 쫄았지. 왜? 유사일에 있었던 일이 없었거든요. 4월 27일이에요. 전주까지 점령하니까 정부는 쫄아가지고 4월 28일 날 내각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고종과 더불어 대신들이 야 이거 어찌하면 좋으냐 뭐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이제 둘로 나뉩니다. 아 다시 이모군란 때처럼 청에다가 원병을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장과 원병을 요청하게 되면 외세가 들어오니까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두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병을 요청하자 요청하지 말자 둘이 나뉘었는데 결국은 고종은 차병을 하는 것으로 아직은 민비도 살아있었고 차병하는 걸로 이제 빌릴 차자죠. 병력을 빌리자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차병 결정을 합니다. 아, 이후에 정부는 청군 차병을 결정을 해요. 이게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그래서 정부가 청에다가 원병을 요청하는 게 정부가 청에다가 차병을 병력 좀 빌려주세요. 보내주세요. 요청하는 날짜가 4월 30일이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본에서는요. 요 사이에 일본에서는 4월 29일 날 바로 청에다가 요청하기 전날 일본 내각에서는 조선에 출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본 내각 문서에서 확인됐어요. 요게 그러니까 청에다가 우리가 차병을 요청하기 전날 이미 우리도 모르고 청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기로 내각에서 결정해버렸다. 그래서 조선 출병 우리가 허용하지도 않았는데 결정합니다. 이게 4월 29일이야. 그러니까 텐진조약을 구실로 일본군이 왔다는 건 개뻥이죠. 왜냐하면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885년도 청일 사이에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에선 다 철병하되 유사시에 조선에 출병할 때는 상대국에게 통보해 주기로 한다. 청은 일본에 일본은 청에다가 이게 텐진조약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청에다가 차병을 요청하고 청이 그 사실을 안 것이 4월 30일이라면 그 뒤에 일본에게 통보를 하고 우린 출병할 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도 그러면 그걸 듣고 출병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본은 그 전에 이미 독자적으로 출병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내각 문서에. 그것은 텐진조약을 구실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허명일 뿐이죠. 그냥 가짜란 말이야. 그거는. 그래서 청군이 들어오는 게 언제냐? 청군이 요 개새들이 그래서 이제 차병 요청하고 청군이 들어오는 게 파병하는 게 5월 5일입니다. 세상에 어린이날에 새끼들이 너무한 거지. 물론 그때는 어린이날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일본 놈들도 언제 들어오겠어요? 바로 일본군도 1군 언제 들어오냐? 5월 6일 날 들어와요. 5월 6일 날. 그래서 청군은 어디 들어오냐면은 아산만 풍도라는 섬에 정박을 하고 있었고 청군함이 쪽발이는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일본 군함 딱 들어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군대가 들어와서 양국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야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외세가 들어오는 건 농민들도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농민들하고 이제 타협하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청과 일본군이 들어오는 가운데 5월 7일 날 전주성에서 일진일퇴 공방전이 벌어지고 여기서 27개조의 전봉준이 폐정개혁을 양호초토사 홍계원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홍계원이 수용을 해요. 그걸. 그래서 전주성을 내줘. 이게 5월 7일까지야. 그런 가운데 야 이거 얘네가 괜히 왔다고 생각을 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화해하자라고 해가지고 5월 8일 날 전주 화약이 단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첫째 전주 화약이 이루어져요. 전주 화약이다. 전주 화약은 이게 5월 8일인데 자 정부하고 농민하고 화해할 때 농민 대표로는 누구냐면 전봉준입니다. 전봉준. 그 다음에 정부 대표는 누구냐면 전라도 관찰사로 새롭게 부임해왔던 누구냐면 아 김학진이라고 있어. 김학진.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하고 사이에 이제 김학진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양호초토사 홍계훈이죠. 홍계훈. 홍계훈하고
5월 9일 날 이제 김학진이 이제 다시 발령해서 들어옵니다. 그 전에 김문현이라고 하는 애가 전라도 감사했는데 걔 대신에 이제는 김학진이 이제 5월 9일 날 오고 1차 전주 하역은 5월 8일 날 홍기훈, 양호초토사 홍기훈하고 전주 하역을 단행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집강소를 공인하게 돼요. 집강소는 농민 중심의 자치적 통치 기구라고 그랬죠? 이거는 기존에 뭐 새롭게 건물 지은 게 아니고 지방 관청 있죠? 지방 관할을 수령도 있는데 농민이 그걸 주도해서 개혁하게끔 정부가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집강소가 공인됩니다. 이게 6월 7일이에요. 6월 7일 날. 그래서 집강소를 공인해가지고 전라도 관찰사로 새로 부임했던 김학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5월 9일 날 오는데 5월 9일 날 와가지고 농민한테 집강소를 운영하게끔 하고 영칭을 그렇게 삼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방 수령으로 농민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 관청에 수령은 허수아비로 있는 것이고 그 실제적으로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개혁을 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정부에다가 농민들이 폐정 개혁안을 건의하는 거야. 다시 또 폐정 개혁 12조라고 하는 걸 이제 뭐 지금 남아 있는 게 그거지. 그 전에 되게 많았어요. 폐정 개혁안이 여기서도 있었고 그 전에도. 건의했더니 정부 입장에서는 알았다. 우리가 개혁할 테니 그리 알아라 해가지고 정부 입장에 자치적 개혁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걸 교정청이라 그래요. 교정청 왜 설치하더라. 이게 언제냐. 6월 11일 날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집강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어디에다가 전라도 53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책에서 확인해 드릴게. 전라도 53곳이지 전국 53곳 이러면 안 돼. 전라도 53곳에다가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치적인 개혁을 단행하게끔 허용을 했는데 여기서 수령하고 기존 농민들을 반대하고 막 싫어했던 수령들도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뭐 트러블이 생겨. 반대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전라도 관찰사였던 김학진은 그 수령들한테 다시 또 명령 문서를 내립니다. 야 농민한테 협조하라고 라고 해서 이제 수령을 처벌하기도 하고 그랬거든. 아주 아이디얼했는데 그래서 농민하고 화해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하고 일본군이 와 있으니까 얘네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청병애들 얘네들 이제 아산만 풍도라는 섬에 정박하고 있었고 일본군은 제물포에 있었고 제물포 여기로 들어와 있는데 야 니네 오늘하고 고생했는데 옛날처럼 갑신정변 위에 니네 다 텐진용 맺어가지고 다 철수했잖아. 그것처럼 우리 농민하고 화해했으니까 니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청원 하오 해가지고 돌아간대. 근데 일본 놈들은 반대합니다. 왜? 여기서 본질이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연락받기 전에 이미 출병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럼 왜 얘네들은 출병해서 전쟁하려고까지 했느냐. 그게 기저에 뭐가 있냐면 경제예요. 일본 놈들은 경제, 경제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 1876년부터 82년까지는 일본이 독점했다고 그랬어요. 경제 구조가 조선에서. 근데 82년도 임오군란 이후부터 계속 청이 세력이 세지죠. 그러면서 조청 상민수로 무역장정이 바로 1882년 8월 달에 체결되면서 그 이후부터 94년까지는 무역 구조가 일본은 감소 추세, 청은 성장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76년부터 82년 청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일본이 100% 피자 한 판 다 처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82년부터는 청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뺏어 먹더니 이제는 1893년도 11월 이때 이 정도가 되면 무역 구조가 청이 49%, 일본이 51% 정도 때 거의 5대 5의 무역 비율입니다. 하기 때문에 조선에서 피자를 한 판 중에 반반씩 나눠 먹었다. 일본은 그전엔 다 먹는 걸.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얘네가 전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는 경제적 배경은 뭐야? 바로 1882년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이게 바로 경제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세를 또 누가 불렀어요? 민씨 세력이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극을 초래한 것이 바로 민씨 세력이다. 그렇게 위정자들이 개념 없었던 거야. 우리끼리 싸울 수는 있는데 우리끼리 타협하고 합의안을 만들고 해야지 외세를 개입해서는 안 되죠. 집안에서 부부싸움도 할 수 있는데 부부싸움 했다고 옆집 아저씨 불렀어. 근데 옆집 아저씨가 강도야. 야 환장하네. 그럼 오히려 다 우리 애들 다 감금시키고 폐 죽이고 뭐 이랬던 사실이라고 생각해봐요. 잘못된 것이지 그게. 자 그래서
청은 공동으로 철병하자 옛날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은 그걸 반대하고 무력을 더 증파하니까 청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더 청군을 더 많이 증파를 해. 야 이거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대립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일본은 자기네들 추진하려고 했던 걸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력 만회를 위해서 이제는 피자 한판또다 먹어야지라는 생각하에 교정청을 개 무시하고요.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갑오왜란을 일으켜요. 갑오왜란을 일으켜서 이게 뭐냐? 경복궁을 무단 점령합니다. 6월 21일의 일이야. 6월 20일부터 21일 새벽에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갑오 친일 정권을 수립을 해. 친일 정권을 딱 앉힌 다음에 요거 개무시합니다. 교정청 개무시하고 아니 개혁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기구를 타율적으로 강요해가지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해요. 군국기무처다. 기무처 설치. 요게 6월 25일이야. 그런데 갑오왜란 일으키고 바로 이틀 있다가 일본 놈들이 한게 뭐냐? 청일전쟁을 도발하는 거예요. 청일전쟁. 아산만 풍도라는 섬에 정박하고 있던 청군함에 선제 공격을 해. 그래서 청개박살 납니다. 이게 청일전쟁 시작이야. 이게 6월 23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6월 23일날 풍도에서 개박살 났던 청은 이긴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내륙으로 들어와서 충청남도 그 천안 근처에 성환이라고 하는 성환전투에서 개박살 나. 8월 달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평양전투에서 개박살 나. 그러니까 큰 분기점이 됐던 게 6월 청일전쟁 시작하고, 8월 달에 바로 평양전투에서 개박살 나고, 그 다음에 8월에 바로 며칠 있다가 황해해전에서 개박살 납니다. 그런 다음에 9월 26일이 되면요. 9월 26일이 되면, 바로 요동반도로 넘어갑니다. 그래놓고 리순 감옥이 있는 그 리순 지역을 10월 달에 9월 26일 날 바로 압록강 넘어서 만주 요동반도 서간도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10월 24일이 되면 리순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래놓고 또 어떻게 되느냐? 1895년 해를 넘겨서 1월 달이 되면 산둥반도까지 점령을 당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청 개박살 나. 1895년도, 1895년 1월이 되면 산둥반도까지로 점령을 당하고 하니까 청이 완전 쫄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 맺어진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3월 달에, 1895년 3월 달에 체결되거든요. 청은 깨졌으니까 요동반도, 대만, 또 대만 근처 6개 섬, 팽호도라고 하는 이 섬을 일본에 할양한다. 이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일본의 시모노세키 현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청일간에. 자, 그러니까 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내적으로는 이제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물론 요거는 타율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갑오 1차 개혁이 단행되는 거예요. 갑오 1차 개혁. 그럼 이제 갑오 1차 개혁은 6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가 갑오 1차 개혁 기간입니다. 그럼 갑오 1차 개혁의 주도 기구는 어디야?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 타율적으로 강요해서 만들어진 기구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런데 군국기무처는 설치했었어도 타율성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청일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혁의 내용은 갑오 1차 내각인 김홍집이 중심이 됐어요. 친일파입니다. 걔가. 자, 그러면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대내적으로는 갑오개혁이,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이. 물론 청일전쟁이 이제 며칠 앞서지만, 이틀 앞서지만, 대외적으로 청일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죠. 청일전쟁. 6월부터 해가지고 12월을 거쳐서, 1895년 1월이 되면, 여기서 이제 청개박살 나는데, 자, 요런 상황이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됐냐? 일본이 이제 갑오내각으로 이제 다 장악을 했죠. 그래놓고 농민들을 다 진압을 하라고 그래.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부터 8월 24일 날 어떤 것이 결정되냐? 8월 24일부터 무려 8번에 걸쳐서 정부는 농민들을 진압하기로 결정을 해. 무슨 상황? 고종을 앞세워. 고종이 먼저 그 명령을 내립니다. 10월 9일이 되면요. 농민들을 토벌하는 군사작전 지휘권을 일본군한테 넘겨요. 이게 병신 같은 고종이야. 야, 환장하지. 그러니까 이 이건 동학농민운동으로 어떤 공군 이기 캠페인이 아니라고. 전쟁이지. 전쟁.
그래서 그걸 이미 알았던 것 같아, 김계남은. 그래서 1894년 바로 정부 내각에서 8월 24일 날 농민들을 토벌하기로 결정한 그 다음 날 전라도에서 저기 전라남도 남원에 거점을 잡고 있었던 김계남, 동학의 3대 지도자죠.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 세 명의 3대 지도자 중에 가장 혁명성이 높았던 김계남은 남원의 거점을 잡고 있으면서 8월 25일 날 바로 독자적으로 거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 다시 한번 재봉기하기로. 그래서 거기서 7만 명을 다시 또 모아. 7만 명을 모으는데 전봉준도 깜짝 놀랍니다. 손화중도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진짜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둘이 남원으로 갑니다. 가서 김계남을 만나요. 아니, 자네 진짜로 독자적으로 할 것인가? 그랬더니 분명히 정부가 일본군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다시 봉기하겠다라고 그래. 그래서 김계남과 더불어서 손화중, 전봉준도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전라북도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제 다시 봉기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8월 25일이 기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8월 24일 날은 전날 정부는 내각에서 바로 결정을 한다. 농민들을 토벌하기로, 진압하기로. 일본군을 앞세워서, 또는 일본군이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친일 갑오정권이라고 하는 아주 골때리는 애들이죠.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이렇게 갑오 1차 개혁이 단행하는 가운데 바로 7월 6일이 되면 제2차 전주화약이 이루어져요. 7월 6일 날 여섯 번째 제2차 전주화약. 이게 7월 6일입니다. 이 제2차 전주화약은 요건 이제 지울까요? 관민상화라 그래. 관과 정부 입장과 민, 이 농민 중심으로 서로 화해했다 해서 제2차 관민상화 전주화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농민 대표는 누구냐? 전봉준입니다. 농민 대표는 전봉준이고요. 여기에 정부 대표는 누구냐? 아까 1차 전주화약 때는 양호초토사 홍계훈이라고 그랬죠. 중앙군으로 파견됐던. 그런데 제2차 전주화약의 당사자는 김학진입니다. 김학진.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 사이에. 어렵게 내면 이런 것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개무시하고 정부는 어떤 따 그랬어. 요거 개무시하고 7번. 정부는 농민들을 토벌하기로 결정을 해요. 요게 8월 24일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은 재봉기를 선언하고 다시 와가지고 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2차 전쟁 때는 니네 정부가 또 이제 9월달에 통보가 옵니다. 뭐라고 하냐, 니네 해산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통고가 오기 때문에, 이거 봐라, 김계남 말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동학에 디귿자만 들어가도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1차 전쟁 때는 남전비 지도하고 북전은 곧 교단 지도부 제2대 교주였던 최시영 세력, 충청북도 보훈을 거점을 두고 있던 최시영 세력은 거의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2차 전쟁 때는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학의 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도 합류한다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남접 플러스 북접입니다. 남접 플러스 북접. 요 남접 북접 세력이 어디서 모이냐면 삼례에서 집회를 가져요. 삼례 집회. 삼례. 전라북도 삼례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이게 9월이야. 9월달. 그래놓고 어디로 모이느냐, 9월 30날, 이제 9월 30날 논산에서 집결해. 논산 집결. 이것도 9월. 그래놓고 남북접이 이제 재봉기를 선언합니다. 이제 논산 포고문이 나와. 논산에서 포고. 9월 16일 날. 그래서 이제 논산에서 남북접 연합회. 논산에서 이제 남북접. 남북접. 전라도 세력과 충청도 세력이 연합하는 것이 10월 9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10월 9일 날 뭔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연합할 때 정부는 군사 작전 지휘권을 일본놈한테 넘기는 그런 문서를 만들더라. 그래서 넘겨줘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관군과 앞세워가지고 세 개 부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오냐면, 우리가 동고
서저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산맥으로 많이 막혀 있으니까 전라도를 많이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개 부대 중에서 1로군을 동쪽에서 먼저 보냅니다. 토끼몰이 한다고 그래. 그래서 1차적으로 이쪽으로 보내서 산악지대로 못 가게. 여기는 평야지대니까. 그런 다음에 2차로 중군을 보내. 여기는 동군, 중군, 그 다음에 서군, 서로군. 서해쪽으로 이렇게 보내. 그래서 토끼몰이로 먼저 이렇게 모은 다음에 평야지대로 모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진일퇴 이제 공방전을 벌이게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일본놈의 작전이었어요.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럴 때 이 청일전쟁 할 때도 일본놈은 어떤 방안을 만들었느냐. 바로 네 가지 방안을 마련했어요. 갑을 병정안이라고 그래. 갑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이기면 청을 무시하고 조선을 자치한다. 두 번째, 청이 좀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보호국화한다. 세 번째, 일본이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일청 제휴해서 한반도를 분할해서 가른다. 청과 나눠 갖는다. 만약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깨졌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도하자. 그러니까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런 논의를 얘네들은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미 네 가지 작전을 다 짜가지고 시나리오를 짜서 일본이 완전히 이겼을 때, 비등할 때, 좀 밀릴 때, 그 다음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깨졌을 때 어떻게 조선을 할 것이냐. 요거 가지고 이 네 가지 방안을 다 마련하고 시나리오 써가지고 이미 일본은 청일전쟁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 내각 문서에 다 확인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럴 때 정부는 농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요거 탄압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군 플러스 여기서 또 민보군이라고 있어. 양반 유생으로 양반 꼴통들 꼴통들로 구성된 농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같이 합류했던 민보군이라는 애들이 있고 여기에 일본군 요 개새들이 합세합니다. 요 개새들이 합세해가지고 탄압해서 오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자 연합 세력이 어디까지 이제 오느냐면 공주 논산에서 이제 좀 더 올라가면 공주가 되죠. 공주 우금치 전투, 충청남도 공주 우금치 전투. 이게 바로 11월 당일날부터 해서 8일부터 11월 12일날 여기서 깨집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이래서 얘네들 합이 이제 이 정도는 얼마였느냐 한 5,300명 정도 돼요. 5,300명 정도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가 되는데 무기가 워낙에 뛰어나잖아 요 개새들이. 그래가지고 방태라 그래도 농민들은 총알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지푸라기 같은 거 뚫뚫 말아가지고 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공격했던 거 방어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안타깝게도. 자, 금강이죠. 한이설인 금강. 그래서 이제 전봉주라고 일설에 의하면 누구도 만났다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하고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난 적이 있어서 이게 흥선대원군한테 워낙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탁하러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청탁하고 그러는데 전봉주는 한번 딱 간 거죠. 왜냐면 여기서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키려고 했고 얘들은 연청, 청과 연대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척외, 외는 배척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청과 연대하려고도 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은 이제 농민전쟁 일으키기 전에 거사 전에 아마 찾아갔던 것 같아요. 찾아가가지고 딱 가니까 뭐 농민이 뭐 삽자로 하나 가지고 딱 뭐 여기 왔던 거고 뭐 오니까 집사가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죠. 운현궁에서. 그래가지고 안 열어주니까 다 끝나고 갈 때 뭐 저녁 때 땅땅땅땅 치니까 시끄러우니까 흥선대원군 이거 웬일이냐 딱 그랬더니 예 아유 어떤 농민이요 대원이 대감 많이 만난다고 이렇게 예, 땡깡 부립니다 그랬더니 드리거라 해가지고 이제 딱 드렸는데 흥선대원군은 관상 풍수 사주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거든. 근데 딱 보니까 보면은 심상치 않아. 뭐 거의 난쟁이 똥자루만은 그런 사람이 딱 풍채 있는 뭐 별거 아닌데 눈에 기가 있거든. 딱 보고 헛짐하면서 이렇게 거드름을 피어요. 어디 사는 누구냐 딱 그랬더니 나는 고부 사는 전봉준이라 하오 이렇게 딱 보무가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범상치 않거든. 그러면서 딱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으로 주파를 튕기죠. 고부라
그러면 고부면 누구가 지금 있는데 군수가 뭐 이런 얘기 다 생각하겠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면서 너는 무엇을 청탁하러 왔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떠봐요. 그랬더니 전봉준은 뭐라고? 나는 무슨 청탁을 한게 아니라 오직 우국 충정의 길로 왔소이다. 딱 이렇게 또 얘기해. 오, 장난 아니거든. 그랬더니 어허 그러냐 해놓고 지필묵을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이제 아래 것한테 종이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이 종이에 뭐를 쓰느냐? 요 강자를 하나 딱 써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써주니까 전봉준이 그걸 받아가지고 뭐라 그래? 딱 접어. 접어가지고 품 안에 넣고 인사하고 딱 갔다 그러죠. 야, 여기서 뭘 느껴 우리는? 엄청난 이 고수들의 경지를 엿볼 수 있죠. 이게 강이라고 하는 걸왜 써줬느냐? 네가 한강까지 오면 내가 돕겠느니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 여기에. 근데 금강에서 맞게 한 거지. 금강에 안타깝게도 한이설인. 근데 뭔 모르고 개념 없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강 하나 딱 써줬는데 이거 딱 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한강이라고 써줘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강이다. 또 심지어 한강까지 오면 내가 적극 돕겠느니라 해놓고 아니 이름까지 써줘요. 뭐 흥선대원군 이렇게 자필 서명해주고 낙관도 찍어줘요. 뭐 이러면 개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 문서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반역을 하게 된 개념이지. 정부 입장에서는 하니까 이런 건할수 없는 것이고. 아, 네가 알아먹으면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고 요 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무슨 죄가 되겠어, 그지? 그래서 만약에 들통나더라도 그러니까 고수가 이제 딱 보고 전봉준 이런 의미구나 하고서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뛰어난 고수들에게 이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집권시키려고 했어. 국태공을 다시 이제 집권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전봉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관은 연대하고 외하고는 배척하려고 했던 게 바로 농민들인데 한계는 왕조 질서를 부정하려고 하기까지는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 어떤 체제에 있어서 물론 한계 없는 역사적 사실은 없지요. 근데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전라 충청 경상 삼남 지역을 비롯해서 경기 강원 황해도 지역까지 연 참여 인원이 각 지역까지 다 포함하면 30만 명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30만 명이다. 플러스 알파.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이 전국이 소통되는 이 시기에도 정보가 다 교환되는 이 시기에도 데모할 때 30만 모입니까? 안 모여요. 그런데 조선 말기에 19세기 말에 저 시기에 목숨 걸고 30만 명이 다 들고 일으켰다? 심지어는 황해도에서는 김구 선생도 들고 일으킵니다. 황해도 출신이거든요. 김구 선생도 농민전쟁 때 선봉에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그럴 정도로 오죽했으면 30만 명의 연 인원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우리 역사상 반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겠느냐. 여기에 일본 놈을 토벌하고 정부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들고 일으켰던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공주우금 지전투 패배입니다. 요날 11월 12일 날 전봉준은 정부에다가 어떤 제의까지도 하느냐? 이런 제의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정부하고 농민하고 합세해서 국내에 들어왔던 조선 안에 들어왔던 일본군을 동시에 척결해가지고 민족 해방운동을 전개하자라고까지 역제안을 하는 문서까지 보냅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일본군과 결탁해서 농민을 끝까지 토벌하게 돼요. 그래서 밀려서 결국은 이거 이후에 전봉준 순창 피로리라는 마을에 은둔하고 있다가 밀려가지고 송두호라고 하는 부하집에 은가하고 있다가 피체됩니다. 잡히는 거야. 그래서 언제 잡히냐? 12월 2일 날 잡혀요. 김계남 가장 혁명적 성격이 높았던 김계남. 김계남이 왜 김계남이야? 김계남은 남녘에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김계남이라고 고쳤어요. 12월 1일 날 잡혀요.
최경선 12월 2일 날 잡힙니다. 손화중 12월 2일 날 잡혀요. 1895년 1월 달에 잡힙니다. 그런 다음에 동학의 교단 지도부를 이끌던 최시영은 어땠냐? 최시영은 참 한계가 있는데, 최시영은 동학의 교단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거병을 한 거야. 정부를 타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제2대 교주 최시영은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국지전을 해요. 그래서 보훈 전투, 보훈. 그 다음에 충주. 그래서 이제 보훈 전투, 여러분이 보훈 집회라고 하면 1893년이지만 보훈 전투, 여기서 이제 12월 달 충주 전투, 여기 이제 12월 24일 날 그래놓고 저기 옮겨가서 최종적으로 1898년도에 원주에서 잡힙니다. 원주에서, 이게 1898년도 원주에서 마지막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훈 전투, 충주 전투, 이게 순서상으로 보훈 충주, 이게 보훈 전투가 12월 18일이고 충주 전투가 12월 24일이거든. 그래놓고 쭉쭉 옮겨다니다가 1898년 강원도 원주에서 마지막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아,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깊이 내면, 저는 깊이 냅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갑오개혁, 또 갑오개혁도 1차 개혁 주도기구는 군국기무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5일은 근대사회도 비극이고 현대사회도 비극이죠. 근대사회에서는 군국기무차를 설치해가지고 타율적으로 개혁에 들어갔고, 물론 개혁의 내용은 자율성이 있지만 일본놈들은 청일전쟁 하느라고 약간 바빠서, 그 다음에 현대사회 6월 25일은 우리 민족 분단의 비극이 됐던, 동족상잔의 비극이 됐던 한국전쟁을 떠올려서 또 비극이고. 자,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갑오개혁이 단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인데, 그러면 농민전쟁을 배경으로 내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사실은 농민 때문입니까? 정부 때문입니까? 정부 때문이죠. 농민들이 이런 갈등 요소를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요구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해결을 해야지, 안 하겠다고 외세를 개입하게끔 했던 정부 입장이 문제인 거지 농민들 때문에 청일전쟁이 벌어진 것은 아닌 거죠. 그지? 아니, 똥 마려우면 똥을 놓아야 될 거 아니야. 갈등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똥을 마려운데, 갈등이, 내적 갈등이 있는데, 야, 똥 싸지 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응? 의사 동원해가지고 똥구멍을 막으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폭발하는 거야. 그러면 대외적으로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 청개박살 난다 그랬다. 그치? 예, 쪽발이가 이겨. 일본.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청은 줘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단 말이야. 시모노세키. 세키 조약. 1895년도 3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요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청이 일본한테 넘긴 게 요동반도를 넘긴다. 요동반도, 대만도 넘긴다. 일본한테 대만 근처에 평호도라고 하는 여섯 개 섬도 넘긴다. 할양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전쟁 하나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한 시간 정도 했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사료도 이건 이제 좀 이따 보고, 사료 자체도 일기에 들어가는 사료, 물론 준비기는 이게 있고 일기에 들어가는 사료가 뭐가 있는지, 자, 책에 있습니다. 우리는 초야에 묻힌 유민으로 국가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어서 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일기, 딱 하나 사료, 그거 받으시고. 2기 사료는 뭐냐? 여기서 이게 무장기포, 백산봉기 할 때 그때 포고문이 나와. 4대 행동강령이라든가 책에서 확인할게요. 이런 게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3기. 여기서 이제 전주화약 이후에 집광수 공인하고 폐정개혁안, 이게 포인트가 되죠. 폐정개혁안에서는 뭐가 나오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11개가 바로 반봉건 근대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이고, 제10조 외화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고 하는, 요거는 반침략 민족적 성격을 띠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외화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토지는 평균 분작하라, 노비 문서는 소각하라, 백정이 쓰는 패랭이갓 곧 평량갓은 없애라, 청상과부의 재원은 허용하라, 그 다음에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하라, 공사체는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하라,
그러니까 국가에 빚을 진 것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진 것은 모두 무효로 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죠? 공사채는 모두 무효로 하고 혁명적으로 국가를 재편해야 한다. 그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고 더 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제가 한 말은 다 들어맞읍디다. 경주 지역이 굉장히 거기는 역사적으로 봐도 땅이 무른 지역이고 지진이 일어난 예가 삼국사기며 조선왕조실록에 굉장히 많다고 내가 언급했죠. 거기에 방사능 폐기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지랄하다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위험에 빠지고 한강 근처에 거기도 굉장히 지반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그렇고 제1 롯데호타워 같은 거 건립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허용하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비극이 터졌을 때 지진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패전개혁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혁명적으로 대한민국은 바꿔야 되는 시기가 그 시기다. 패전개혁안 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4기에는 뭐가 나오냐? 개화당 요인들을 엇박해가지고 갑오왜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다시 봉기한다는 그런 사료가 나면 제4기에 해당되는 2차 전쟁 때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전봉준의 공초라든가 또 유고시가 있지. 그지?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료가 배치됐을 때 그 사료를 순서대로 묻는 문제. 예. 그러면 무장포고문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제2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뭐 4대 행동 강령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의리를 들어 이의 이름은 결코 그 뜻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 잠이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2기에 해당되는 경문이거든요. 백산 경문.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료 배치할 때 순서 문제. 다 했네. 그지? 예.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농민이 된다는 입장에서 여기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농민전쟁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만큼 대거 국가를 변혁할 만한 또 자주국권을 지키려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추동세력을 대거 일본을 동원해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때 연인원 30만 명 참여했고 이 당시에는 한 농민들은 뭐 30만 명이 다 공주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12,000 명 정도 거기서 이제 총격전을 벌이고 막 직접적으로 전투했던 세력은 근데 그 중에서 한 500여 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인도의 항하의 모래만큼 되었다라고 정부에서 기록할 수 있을 정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죠.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그래서 농민전쟁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거대한 하나의 어떤 가장 큰 백두산이라면 그런 봉우리에 해당되는 역사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셨죠? 내가 눈물 나와서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 여러분도 관객이 동감 좀 하시고 잠깐 이건 지우지 않고 좀 이따가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1910년까지 쭉 한번 또 사건 훑어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좀 쉬었다 갑니다.